자, 먼저 사실 요즘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3D 프린팅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저와 함께 말씀 나누실 김승경 이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DMG 모리에서 레이저와 초음파 장비를 맡고 있습니다. 김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사님, 사실 저희가 뭐 어제부터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두 번의 전시회에서 이 레이저 65 3D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을 했는데 이번에 또 새롭게 준비한 솔루션이 있다고요? 예, 지난 두 번의 박람회 때에는 저희가 위협을 있는 두 가지 장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노즐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장비를 저희가 소개해드렸고 금년에 앞에 저희가 가지고 나온 장비는 아래에 있는 파우더 베드 타입입니다. 쇳물을 녹여가지고 3D로 물건을 만드는 방법이 노즐 방식이 있고 파우더 베드 방식이 있는데 이제 DMG 모리에서는 전체 영역의 장비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노즐 방식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노즐이 있고 그 노즐로 금속 분말 가루가 내려옵니다. 그 가운데 레이저 광선이 내려와서 금속을 녹여가지고 쌓아 올라가는데 이것을 5축으로 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5축 프로그램을 타고 돌아가면서 허공에다가 금속을 녹여서 물건을 만드는, 그리고 또 필요하면 엔드밀이 들어와서 밀링 가공하고 적층하고 밀링하고 한 프로그램으로 한 장비에서 모두 되는 그런 하이브리드 장비가 되겠습니다. 베드 방식도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금년에 저희가 앞에 가지고 나온 장비는 좀 다릅니다. 장비 안에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 위로 막대기가 지나가면서 금속 분말가루를 넓게 깔아줍니다. 다시 돌아오면서 금속 분말가루를 정돈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면은 위에서 레이저 광선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시받은 도면대로 지져줍니다. 다시 금속 분말가루를 깔아주고 녹이고 또 분말가루 깔아주고 녹이고, 그럼 녹인 부분은 금속 분말가루가 달라붙어서 위로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D로 금속 물건을 만드는 장비가 파우더 베드 타입입니다. 지금 이렇게 두 사진을 보면요, 비교가 더 확실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두 적층 방식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에도 또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3D 프린팅이 베드 타입이고 뭐 노즐 타입이고 뭐 설명을 드리는데 얼핏 이해가 잘 안 가실 겁니다. 자, 주먹을 한번 줘봅시다. 그래가지고 이 주먹보다 크기가 작다, 근데 섬세하고 오밀조밀하다, 그런 것을 녹여서 만들어야겠다 할 때는 왼쪽에 베드 타입을 쓰시면 유리합니다. 주먹보다 커지고 축구공만한데 큰 물건을 빨리빨리 단단하게 그렇게 적층을 해야겠다, 오른쪽에 노즐 방식으로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방법으로 다 만든 물건을 여기 저희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 장비에서 만든 건데 제 말씀 끝나고 차근차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까지 전통적인 제조 방식으로 참 많은 것들을 만들어 왔는데요. 요즘에 이 3D 프린팅 적층 방식이 대두가 되면서 전통 방식에 좀 많이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그 3D 프린팅 하면은 돈도 많이 드는데 굳이 뭐 할 거 있을까? 뭐 때문에 3D 프린팅 할까? 이런 생각하시죠? 자,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금속을 가공할 때 금속 덩어리가 있습니다. 커다란 덩어리를 밀링 기계로, 여기 있는 장비들에다 그런 일을 하는 장비입니다. 이걸 깎아냅니다. 한 70% 내지 80%는 깎아버려야 그 나머지가 우리가 원하는 제품입니다. 이것이 인코넬이나 티타늄처럼 비싼 소재면은 그 비싼 소재를 한 80%를 깎아서 버려야 돼요. 아깝죠? 낭비가 심하죠? 3D 프린팅은 그 반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금속 분말을 딱 필요한 만큼만 녹여서 쌓아 올라가기 때문에 3D 프린팅으로 하는 제조 단가가 내려갑니다. 좋습니다. 제조 단가가 내려간다고 하니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화면에 나와 있는 게 이쪽 편이 노즐 방식이고 베드 방식인 것 같은데 한 분의 사진만 봐도 좀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예, 저희 장비를 가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냉각수 밸브를 만들었습니다. 종전에는 이것을 주조로 해서 냉각수 밸브를 전부 만들었는데 똑같은 것을 3D 프린팅으로 우리가 제안을 해냈습니다. 적층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테이블에서 선물을 녹여가지고 쫙 쌓아 올라가다가 요쯤에서 멈추고 레이저 헤드 내보내고 엔드밀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이 봉이 내려갑니다. 압력 볼이 내려가가지고 딱 밀착해서 막아주면은 냉각수가 차단이 됩니다. 다시 볼을 열어주면 냉각수가 그 원자력 발전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워터밸브인데 봉이 딱 막아줘야 되는 이 부분은 아주 밀착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압력을 막아주니까요. 사이즈가 중요하기 때문에 밀링을 해서 사이즈를 정확히 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압력이 200바가 걸립니다. 그 압력을 막았다 열어줬다 해야 되니까 여기에 마찰 계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찰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스테인레스로 소스로 우리가 녹였고 올라가다가 이 부분은 스텔라이트로 금속분말을 바꿔가지고 여기 한 3바퀴 돌리면서 코팅을 했어요. 그랬더니 비커스 경도가 이쪽보다 3배나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적정을 해서 쌓아 올리고 그 다음에 우측 기계니까 동시우측으로 돌아갑니다. 테이블을 땡그르르 돌리면서 이쪽에 플래지를 또 녹여서 쌓아 올리고 그 다음에 엔드밀이 나와서 표면을 깎아주고 드릴링 구멍 뚫어주고 태핑하고 이렇게 태핑, 적층, 드릴링, 코팅 그냥 한 장비에서 캠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비의 방법이 하이브리드 장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옆에 있는 파우더 베드 방식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데이비 머리가 앞에 있는 장비는 바로 이 장비를 가지고 왔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굳이 그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있습니다. 모양과 크기와 강도는 기존의 것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도 가운데 많은 공간을 두면서 적층을 합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물건을 만들었는데 종전의 물건보다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다는 것은 자동차를 개발하고 비행기를 만드는데 가벼워집니다. 우주를 날아가는 발사체를 만들었는데 가벼워져요. 연비가 올라갑니다. 같은 연료를 가지고 멀리 날아갈 수가 있고 빨리 갈 수 있다면 신제품 개발하는데 핵심 기술이 되고 그것을 3D 프린팅이 가능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요즘 이 뉴스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사실은 이 디지털 기법과의 융합을 말을 하는 건데요. 슬로스는 어떻게 4차 산업혁명과 이렇게 연관을 짓고 있을까요? 지금 시대는 정보화의 시대라고 그러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하는 거하고 또 내가 성공한다는 거하고는 정비되지 않더라고요. 중소기업체 사장님이 밤잠을 줄여가면서 피땀을 노력을 들여가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문을 닫는 상황이 속옵니다. 한계 상황으로. 왜냐하면 지금 세대는 정보화의 세대입니다. 많은 그 정보가 넘쳐나는데 그 정보를 요하이 분석하고 빅데이터죠. 그걸 다시 재가공해서 내가 필요한 대로 골라 쓸 수 있느냐. 거기는 적응이 없으면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하고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하고는 정비되지 않더라고요. 3D 프린팅도 똑같습니다. 3D 프린팅 장비를 하나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 전처리 과정, 후처리 과정, 전체적인 이 데이터를 디지털화해서 이것을 스마트화하지 않으면은 제조업의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참 어려운 현실이래요. 이 전체를 DMG머리는 장비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묶어서 스마트 공장화하는 셀러스라는 것을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금속 3D 프린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금속이다 보니까 금속 분말 얘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먼저 간단하게요. 이 금속 분말, 모든 금속 분말이 다 적층이 가능한가요? 어떤 금속이 적층이 되고 어떤 금속이 적층이 안 될까? 용접을 해보세요. 금속과 금속 사이에 또는 이종 금속 간에 용접을 해보셔가지고 용접이 되지요. 그러면 적층은 무조건 됩니다. 뭐 생각보다 간단하게 알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또 저희가 금속 분말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생겨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계 안 돌려고 쓰면서 벌써 거기까지 알고 계시네. 네. 자,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조그만 나라에 그 많은 인구가 5천만 이상인 걸 그냥 오밀조밀하게 살면서 열심히 살게요. 대단히 결단력도 빠르고 진출력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면 꼭 전 세계적으로 1, 2, 3등 안에 한국에서 기계를 가져갑니다. 3D 프린팅이 장래성이 있다고 하니까 한국에 벌써 많은 분들이 장비를 사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애물단지입니다. 아주 괴로워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되는 입자가 워낙에 곱습니다. 30미크론, 50미크론 이러다 보니까 이 분말가루 다루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아침에는 구리를 가지고 적층했는데 오후에 코발트 크롬으로 적층을 하려면 분말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면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에요. 방독면 마스크를 쓰고 밀폐된 공간에서 청소를 하는데 이틀을 꼬박 매달려야 됩니다. 못해 먹을 짓이에요. 이틀이나 한다 그러면 운전을 돌리는 입장에서 굉장히 비생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DMZ 머리도 이틀이나 걸려야 하나요? DMZ 머리는 2시간이면 됩니다. 어떤 이유에 살까요? 요렇게 합니다. DMZ 머리는 각각의 다른 금속 분말가루를 캐비넷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구리를 가지고 작업을 했다가 코발트 크롬 작업하려면 코발트 크롬의 캐비넷으로 딱 바꾸면 되는데 그 안에 연결 부위만 조금 정리하고 세팅하면 2시간이면 거슬러 봤습니다. 야, 이렇게 간편하게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봤거든요. 사실 저는 이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 3D 프린팅을 해오면서 금속을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시 다른 장비로 옮겼다가 이렇게 과정을 다시 거쳐서 다시 장비로 갖고 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거든요. DMZ 모래 역시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 하나요? 공장 살림살이를 이미 꽤 돌고 계십니다. 이 우리 그 한국의 사장님들이 동작 빠르게 이 장비를 샀는데 막상 관리하다 보니까 아까 그 교체할 때가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분말가루를 재생을 해야 돼요. 3D 프린팅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통적인 가공 방법으로는 많은 것을 70% 깎아서 버렸는데 3D 프린팅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설명을 드리면 안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레이저로 용접한 부분은 달라붙어서 적중이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한 80% 이상의 그 분말가루는 안 썼거든요. 그걸 다시 회수합니다. 그대로 갖고 나와서 울트라소닉 시브가 있습니다. 돌려주는 체인데 초음파로 흔들어줘요. 그것이 흔들어가지고 불순물은 제거하고 깨끗하게 정돈된 금속 분말가루는 다시 가지고 들어가서 또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3D 프린팅으로 적층을 하면은 금속 분말가루를 버리는 게 없어요. 알뜰살뜰하게 전부 다 녹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제조 단가가 내려가는 장점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실제로 장비를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MC께서 얘기한 것처럼 사용한 금속 분말가루를 외부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채로 걸르는 기계를 갖다가 그걸 다시 가져오고 기존에 DMZ머리가 아닌 타사 장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밖에서 수작업이 많고 왔다 갔다 해다가 얼굴에 껌댕이 묻히고 손도 꺼내가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 먹고 살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신기술이라서 나는 옷에 먼지 안 묻혀가면서 잘할 줄 알았는데 이거 아주 상도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DMZ머리는 기계가 조그맙니다. 이 장비들이 전부 다 아주 컴팩트하게 들어가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전부 다 순환됩니다. 밖에서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DMZ 머리가 새롭게 자신있게 제안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DMZ 머리의 금속 3D 프린팅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김준경 이사님과 함께 더 따로 찾아뵙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요, 저희가 뭐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